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가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죠. 자, 이러면 일본이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아베 내각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일본 중앙학원대학의 이현모 교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좀 집중적으로 나왔던 뉴스가 연기는 거의 기정사실, 그것 한 1년 정도 연기가 이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과 분석이 거의 대체적이던데요. 일본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오늘 아침부터 아주 TV 뉴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그게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3개 정도 이렇게 뭐 그 패턴이 나와 있는데, 네. 올 가을에 하는 거, 그리고 내년, 예. 그리고 2년 후, 이렇게 3개의 그 예가 있는데, 예. 아마 느낌으로는 내년쯤으로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일본 언론들도 이제 이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1년 연기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한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그쪽에 아마 그 비중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1년 연기 이런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반응이 어때요? 글쎄요, 뭐 이게 어제부터 이제 연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고요. 예. 그 전에 이렇게 일본, 뭐, 제 주변에 일본 지인들 그 여론을 보게 되면은, 10명이면 7, 8명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식의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아, 정상 개최가 불가능하지 않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1년 연기되면 뭐 일본이 입는 그 경제적인 PMI도 뭐 7조 원인가 이렇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게요. 취소 뭐 중지가 된다면은 뭐 굉장히 큰 네. 50조 원이 넘는 그런 손실이 난다 그러고 네. 뭐 연기를 하더라도 또 그 유지 관리 뭐 보수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 그렇죠, 비용이 그렇죠.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손실도 아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7조 원 정도 손실이 날 거라는 그런 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그 아베 총리가 연기 판단도 안 할 수 없다고 이제 그 말한 바가 있는데 아베 총리 이런 발언 외에 아베 내각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이 또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뭐 일본 정부의 방침은 완전한 형태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 결심에는 뭐 변함이 없다라는 걸 쭉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냥 공식 멘트는 계속 그거죠. 예. 네네. 그랬다가 이제 어제 그제부터 이제 그 상황이 좀 바뀌면서 네. 아베 총리 자신도 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국내적인 여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외부적인 국제적인 어떤 여론이라든가. 네. 그 IOC라든가 WHO하고의 그런 어떤 그 조율이 있었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요. 추측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 세계 언론이 보도는 게 이미 물밑에서는 조율 끝났고 입장 정리가 끝났다 이런 추측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네, 아마 그게 그럴 겁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그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모레죠. 지금 일본 국내 성화봉송 시작이 모레부터 아닙니까? 네, 26일부터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성화봉송이 정말로 시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 대충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네. 어제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장인 그 모리요시로라고 예, 하는 예. 그 수상이 예. 그 기자들한테 그 말을 하기를 26일까지 3일 있으니까 이 3일 안에 집중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겠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아직 그 위원회 측에서도 결정은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모리 위원장이 그러니까 3일, 우리에게는 아직 3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네. 그러면 지금 일본 현지에서도 연기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네. 빚어진 데 대한 어떤 책임론 이런 것들이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글쎄요. 그게 이제 만약에 중지가 된다면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뭐 준비해왔던 것들이라든가 그런 뭐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네. 아마 이제 1년 연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무마를 잘 해 나가려고 하겠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아베 정권도 이제 아무래도 연기가 된다면은 뭐 올해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보다야 뭐 타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네. 중계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타격이라든가 이런 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나오고 있는 아베의 어떤 정치 일정표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네네. 나서 그러니까 중의원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해서 다시 그러니까 저기 의석 다수를 점한 다음에 개헌 이런 정치 네네. 일정 표현인데 이게 꼬여버렸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연기가 되거나 중지나 연기가 되게 되면은 원래 꿈꾸고 있던 그 시나리오 내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아마 내년 만약에 1년 후 내년에 이제 연기를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뭐가 불려 있냐면은 그 아베 총리가 그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입니다. 예예 예. 이제 그러면은 지금 그것도 한 번을 바꿔서 지금 3선째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내가 마지막 올림픽까지 마지막 내가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 만약에 총재를 4선을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 예. 역발상으로 그러면 예. 그러면은 또 3년을 또 더 연장해서 또 더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전혀 새로운 분석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면 아베의 어떤 그 이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실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이 있었는데 정반대로 지금 교수님은 내다보시네요. 가능성을.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실은 처음에 2월 달이라든가 그때는 일본 정부의 어떤 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그 미진하거나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지율도 내려가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2월 중 하순에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 휴교령을 내리고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도 두 번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그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지금 지지율이 또 회복이 됐어요. 허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40%대를 유지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정권은 안정적인 그 정권 유지 지지율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일본 사람 국민들 여론은 굳이 그렇게 지금 아베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직 기반이 네네. 허물어진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 그렇죠. 아베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다시 회복이 예, 됐다는 네. 이야기군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핵심적으로 이제 관통하고 있는 문제가 아베 대각이 지금 방역 대책이 너무 부실하고 미온적인 거 아니냐는 어떤 인식이 어느 정도는 불식이 됐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뭐랄까 일본 그 이걸 뭐 국민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일단 그 정부가 이렇게 그 대응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고 하면은 물론 비판하는 전문가들이든가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일반적으로는 잘 따릅니다. 일단은. 아 그렇죠.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러면 네네. 일본 내 여론과는 무관하게. 여론과는 무관하게 아베 내각이 정말로 방역에 지금 힘을 쏟고 있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객관적 평가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이거에 예. 대해서는 지금 일본 안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뭐 검진을 한다든가 해서 예. 이렇게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의 그 병상도 부족하고 그리고 병증 환자들도 다 병원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 예.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오히려 그 혼란을 부추길 수,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하면서 지금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 37.5도가 뭐 4일 동안 이상이 된다든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의 진찰을 받고 네. 거기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검진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네. 식으로 이런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그런 또 여론이 있고요. 아하, 아하. 그 좀 갈리는 거군요, 그렇게. 갈리고 예.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했는데 아무튼 좀 그 교수님의 또 새로운 진단도 들었습니다. 아베 실각 가능성보다 오히려 사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예, 그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좀 아무튼 그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중앙학원대학 이현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